이게 진짜 맛있어. 한 10번 넘게 퍼도 이렇게 나와. 제 마음 같아서 지금 동시에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. 모든 국밥이 이 맛이 아니야. 이 국밥이 이 맛인 거야. 와, 이 동네 오랜만이다. 너무 이거 설정 안 돼? 이렇게 잘 안 다니는 거야. 유민아, 쉿. 오늘도 살빠 신고 오셨네. 내 신발 중에 가장 비싼 거 신고 왔어요. 유니버스 찍을 때는 신경 많이 써야 되니까. 하준이가 원래 유니버스 하면은 저거 하고 싶어 했잖아, 먹방. 제 어렸을 때부터 맛집. 국밥으로는 뭐 강동구에서 1등. 여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뭐 닦으라고? 늘 하던 거. 네? 누구예요? 아빠 20살 때부터 단골집. 고등학교 때는 여기에 그냥 소고기 국밥 먹으러 왔다가 20살 되자마자 소고기 국밥에다 소주를 마셨지. 나 국밥 안 좋아하니까. 아, 그렇지. 근데 먹어보고 기절했잖아. 난리 났지. 그냥 국밥이라 그러면 뭐 국밥이겠거니 하는데 여긴 달라. 이거는 다 같이 먹어야 돼, 사실. 옛날에 국밥 얼마였어?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6,000원. 그럼 사장님도 같으셨어? 여기가 아마 사장님이 지금 3대째 하고 계실 거야. 아. 나 그때는 어르신이셨고 따님, 마드님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거야, 3대. 여기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메뉴가 딱 저거밖에 없잖아. 돼지갈비, 목등심, 돼지껍데기. 저걸로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문점이란 거지, 전문점. 아, 주문. 하준이 돼지갈비 좋아하죠? 돼지갈비 3개 주세요. 국밥도 하나 주세요. 여기는 연예인 사인이 필요가 없잖아요, 사실. 워낙 오래되고 잘 돼서. 그리고 여기 아마 조카님이 박도원 배우. 진짜요? 박도원 배우가 그래서 여기 사진이 있죠, 앞에. 아, 사진 없어. 맛있어 보여. 오케이. 무치판이면 지나가는 거야. 근데 여기 와서 만족 안 했던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마이규미 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만족한다. 내 여보는 열심히 먹네. 갈비는 쉬지 않고 뒤집어줘야 까맣게 타질 않는다. 다 익었어. 하준이는 좀 호환 다음에. 잘 맛있다. 당연한 거지. 한 입 먹어봐, 고기. 한번 말로 표현해봐, 하준이도. 맛있어. 맛있다. 어휘력이 딸린다. 그 말이면 충분하지. 그래? 양념도 너무 적당하고, 기본적으로. 이게 수세다 구우니까. 수탕도 좋고. 근데 막 자극적이거나 짜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. 적당하잖아. 고기에 잘 배있고. 그냥 양념 많아서 맛있어. 오케이. 다른 게 아니고. 너무 먹기만 하나? 돼지 갈비 시키면 껍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서비스로 껍데기를 무조건 준다는 게. 저 겉절이. 이게 진짜 맛있어. 아니, 이 무채 옛날에 어렸을 때 고기에 많이 먹었었잖아. 이거 껍데기는 이미 한 번 삶은 거죠, 껍데기. 그냥 먹어도 되죠. 이거 맛있는데? 맛있죠. 이거야. 이게 진짜 맛있어. 근데 소고기가 막 한 10번 넘게 퍼도 이렇게 나와. 고기가 국물 밖으로 나와 있어. 고봉밥처럼.
근데 마음 같아서 지금 동시에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국밥 자체를 처음 먹어보는 건가 하준이가? 하준이야말로 태어나서 처음 먹는 국밥이다. 국밥 맛있어 하준아? 하준이 진짜 맛있을 때 엄지 들어. 그래. 이건 애들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라. 근데 모든 국밥이 이 맛이 아니야. 이 국밥이 이 맛입니다. 오, 하준이가 맛을 안 해. 근데 자세가 약간 내공이 있는 자세인데 국밥 한 30년 먹어본 자세인데 지금 술을 시켜도 돼요? 지금은 좀 그런가?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다고? 하준아. 아니 여기 CP님이세요. 내가 아나운서 되고 나서 여기 왔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TV에서 날 마침 보신 거야. 단골했던 학생인. 그래서 그날 아마 너무 잘 컸다고 하시면서 계산을 못하게 하셨어.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맙고 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. 오늘만 내지 마. 계산 안 하고. 많이 먹었어? 그게 아빠가 좀 아쉬워.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근데 국밥 먹었거든. 고기를 한 20인분 때려 먹었어. 강동구 분들은 내가 여기 사는 걸 좋아해 주신다고 느낀 게 사실 회사랑은 멀잖아. 내가 방송하는 곳이 상암, 일산, 목동 이쪽이니까.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마침 어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직주 근접, 직업과 거주하는 곳이 가까운 곳이 중요하다. 멀어서 좀 힘들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요즘에 고민이다. 그랬더니 강동구에 사시는 청취자분들이 막 문자를 남기시는 거야, 글을. 강동구 떠나지 마라. 장성규 강동구에 있어야 된다. 발목 잡힌 것 같은 느낌. 진짜 많이 먹었다, 하준이. 하준이 밥 잘 먹어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, 하준이. 하준이 수박 제일 좋아하잖아. 수박 귀엽다. 미니 수박. 오, 오, 오. 오. 나이스, 나이스. 네 번에 끝냈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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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. 이번엔 더 빨리 먹지. 하준아, 너무 빨리 먹으면. 너무 빨리 먹으면 맛있어. 시작. 이게 뭔 날개예요? 아니 그래도 어쨌든 유니버스에서 먹방 제대로 처음 한 건데 우리끼리 먹지 말고 이 맛있는 곳에 또 오셔서 드실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. 좋지. 몇 분 정도 와서 드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. 한 테이블당 그래도 10만 원? 4인 가족이 드시기에는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할까 마이규미? 지금 구독자가 한 20만 조금 넘는데 좀 넉넉하게 좀 세 분? 그 정도 해야지. 너무 많이 하면 아 그래 그래 또 의미가 빛이 바랄 수 있으니까 세 분. 근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또 우리 맛집 가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준 하준으로 사행시. 장난치기도 힘들지. 아 그러네. 장난치기 좋은 걸로 하려면 이유미로 하면 되겠다. 장성규로 해야지. 애칭으로 하자. 마이규미로. 그래 그래. 마이규미 사행시로 세 분 많이 달아주세요. 많이 달아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하준아 이제 끝났어. 여보세요? 다이소에서 팬티 산 거 있잖아. 어제도 입었잖아. 3년째 입고 있잖아. 한 5년 됐을까? 저보고 정말 너무 잘 사왔다고. 내 인생에서 산 팬티 중에 제일 좋아. 천 자체도 되게 가볍고 안 입은 거 같은데. 거의 맨날 그거 입지 않았어? 어제도 입었고 저번 주에도 입었고 저저번 주에도 입었고. 이거 보면 팬티 안 갈아입는 줄 알겠다.